안녕하세요. 내신일타 영쌤입니다. 저는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11과의 주제외 변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불일치만 뽑아서 연습해보는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쌤이 링크 걸어준 이 문제를 받으셔서 문제를 풀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채점과 해설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한번더 돕기 위해서 처음 푸는 문제는 주제를 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1-5를 변형한 1번 문제고요. 11-5는 첫 문장, The idea of starting at the bottom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되겠죠.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에 단점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밑줄 친 의미 never manage to lift their heads 결코 그들의 머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이 충분히 기회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기회를 놓친다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 1번이죠. seize가 잡다란 뜻이고요.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등장했을 때 그들의 full potential 그래서 완벽한 완전한 잠재력을 깨닫는다거나 우리 경쟁자를 이긴다던가 또는 일생일 때한번 있는 기회를 무거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놓치지 않는다는 건데 날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놓친다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친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Potatoes did not get the win. 자, 11-3번. 자, 이거 딱 감자 내용 보자마자 아 이거 지금 감자의 어떤 비극적인 운명이랄까요? 북유럽에서 주식이 되지 못한 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식품이 되지 못했다는 건데, 이 밀가루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potatoes did not get the win, 이겨내지 못했다. 밀가루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4번이죠. 미리 Deprived of는 빼앗다는 뜻인데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Dominant position을요. 그 주도적인 위치를 뭐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인 낮은 adaptability, 적응성, 적응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자가 적응력도 좋고 뭐 영양가도 좋은 편인데 밀가루에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내용이니까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이트웨이 문제도 은근히 많이 변형이 돼서 나왔고 잘안 쓰는 편이지만 원래는 잠시 멈추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는 간단한 아이디어.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잠시 멈춰가는 게 좋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집과 일을 분리해서 집에 가면 일로부터 벗어나자. 뭐 그런 말이니까 내용이니까 5번이 맞죠. Pausing, 멈춤이 바로 집으로부터 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4번, 6번을 변형한 문제예요. 11-6번을 변형한 문제고 이 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전이 더 쓰라리다. 그지? 내전이 국제 전쟁보다 더 쓰라린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그래서 이두 개, 주간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기도랑 뭐 강원도랑 싸운다는 건데 내전이죠. 인터내셔널 워는 국제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고요. 이두 개의 차이를 여기서 글에 따르면 운드는 상처예요. 시빌 워와의 관계는 뭐 인과관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가까움, 그리고 집에서 싸운 거, 이거는 결국에는 동의어라고 봐야 되겠죠. 유의어. 그다음 패밀리 퓨드라는 거는 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 그다음에 이웃 간의 분쟁이 3번이네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건설적인 관계 아니고요. 예방책 같은 거 아닙니다. 11-2를 변형한 문제고, 쌤이 생각하기에는 11-2를 가장 많이 변형해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어떤 아이의 활동 범위를 정해주는 이런 리미티드를 얘기하는 그죠? 제한을 얘기하는 글이잖아요. 제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안을 해줘야 오히려 더 아이가 편한 마음으로 활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A 같은 게 너의 아이가 A가 필요하다. 근데 좀 유연한, 그치? 유연한 그리고 변화 가능한 리밋이 필요한 겁니다. 경계로서.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뭐에 따르면 어떻게 너의 아이가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의 아이의 능력치에 따라서 조정을 해준다라는 1번이 적절해 보이고요. 자, 11-1을 변형한 6번입니다. 이 몸짓 언어 내용이죠. 몸짓과. 그 제스처죠. 몸짓과 그리고 언어와의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의 어떤 상관성, 연관성을 얘기하는 글이라서, 그러니까 몸이 고장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언어도 고장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제스처와 스피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A and limb 이라는데 limb이란 게 뭐냐면은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를 얘기하는 거고, 신체 사지. 그래서 뇌의 부상으로부터의 이런 손상된, 그쵸, 사지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언어적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언어적인 능력을 끼치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언어적인 것과의 상관관계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11-5,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의 단점 얘기하는, 네, 정답 4번이고요. 어렵다 정도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거 11-3. 다시 한번 이제 감자 내용이죠.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것은 4번이죠. 경제 상태의 엄격한 통제는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감자를 먹고 살도록 강요를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중간에 나오죠. 그쵸? Our hand 나오는 부분. 1번은 남부유럽이 아니고 북부유럽이죠. 그리고 쟁기 종류에서 빵집과 파스타 공장 얘기까지 모든 것이 감자가 아니고 밀을 위해 처리가 되는 거고요. 밀은 감자보다 일찍 갖고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죠. 그리고 주요 식중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감자는 기존에 자리 잡은 밀과 알갱이가 작은 곡물 중심 생산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감자가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파괴하지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Harvest Held 나오는 부분이죠. 내전 내용이고요. 주제로 적절한 것은 2번이 좋겠죠. 그러니까 내전 후에 그 효과와 전후 효과가 더 심각하다, 더 치명적일 수 있겠다. 국제전보다 2번이 맞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10번의 요지는 3번이죠. 아이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을 나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가 맞겠고요. 11-1을 변형한 11번은 gesture, 그죠? 몸짓과 언어의 관계. 자, 바로 나오네요. verbal nonverbal skills 사인과의 관계가 딱 맞죠. 2번. 뭐 능력의 중요성, 소통 능력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더 고급화된 언어를 쓰자, 단어를 쓰자 아니고 제스처 스피치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뭐 발산적인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발산한다. 많은 종류의 넘버블 스킬 얘기도 아니고요. 자, 11-5번을 변형은 12번,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것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이죠. Disadvantage of starting from the bottom. 완벽하죠. 자, 다음에 13번. 자, 감자 내용이고요. 요약문을 잡아보면 감자라는 것이요, 이 미래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했죠. 그래서 abolish, 폐지하다라는 뜻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노던 유러피언이 결정을 지었죠. 밀을 밀로 뭐로써 근간,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상품으로서는 그들은 어떤 이것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었죠. 이미 인프라를 다 고정적으로 갖추고 있었다는 내용이니까요. 14번. Family feuds는 are more bitter. 그치? 가족 간의 내분이, 그치, 더 오래 가고요. 더 쓰라립니다. 그치? 이웃 간의 분쟁보다. 그래서 그냥 주제를 잡으면 되는 거네요. 정답 4번이죠. 가능한데 가까운 사람 간의 것이 더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라는 4번이 맞겠죠. 자, 다음 15번. 요지로 적절한 겁니다. 뭐 한글이니까 어렵지 않게 5번 맞출 수 있죠. 아이들은 제한을 필요로 하고 아이의 준비도에 따라서 경계를 확장해 나가자. 16번의 요지입니다. 제스처. 네, 요지는 네, 1번이 되겠죠. 물론 앞에 문제가 비슷한 게 있었죠. Verbal ability가 non-verbal movement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니까. 보면은 여기 조금 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 적응하는 내용 아니고요.
다음에 아이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의 중요성. 이른 나이 이런 내용 아니고 언어 습득 그죠?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뇌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뇌 발달 내용 아니고. 그다음에 몸과 마음이 건강할수록 공감 능력이 늘어난다. 거리가 멀죠. 17번. 네.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왜 좋지 않은가? 1번으로 가져가면 되겠고요. 18번 감자 내용 다시 한번. 네, 적절한 주제를 찾아야 되니까요. 자, 1번 보면은 masturbation이에요. 그래서 대기근이잖아요. 대기근과 질병에 대한 거를 주제로 잡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게 있었다 정도의 내용은 있었지만, 그다음에 주요 작물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밀로 쭉갔지. 그다음에 농업의 발달 내용 아니고, 그다음에 밀과 감자의 높은 수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밀이라는 게 주요 식품이다. 높은 생산력과 그다음에 적응력에도 불구하고 감자에 완벽하네요. 자, 그다음에 제안 내용 다시 한번 나오고요. 제모로 적절한 것. 1번 보면은 어떻게 너의 아이를 이제 세팅하는가가 이제 anxious, 그 긴장감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반대로 유추하면 가능하겠죠. 뭐 아이의 경계를 너무 적게 설정하고 너무 넓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제목으로 취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고요. 가르친 여러 가지 방식 또는 뭐 이유 또는 방법, 5번이죠. 그치? 아이에 대한 이 제안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제스처 스피치 내용 나오는 제목 다시 한번 잡아보면요. 2번이 되겠죠. 제스처 스피치 간의 어떤 연결성, 넘버블 스킬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던가, 뇌 부상에 대한 것, 또는 아이를 이해하는 거, 방법 아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전략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계 잡아주기. 자, 여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번 보면은 교육적 효과, 그치? 울타리를 확장하는 것에 높은 속도로 하면 안 돼요. 아이에 맞춰줘야지. 2번은 유연한 접근이래요. 제안에 대한 완벽하죠. 아이가 원하는. 그래서 제안에 아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제안을 유연하게 가져간다. 완벽해 보이고. 긍정적 영향인데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는 좀 대치가 돼요. 그쵸? flexible이라는 단어는 대치가 되기 때문에, 아, 3번도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봅니다. 뭐 아이들의 그 지평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평생 교육 같은 거 아니고,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의 요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계 잡아주는 거. 네, 정답 4번이죠. 아이의 경계를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2번이네요. 그치? 경계의 필요성, 아이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요지 어렵지 않게 오히려 앞에 문제보다 더 쉽죠. 한글이니까요. 5번이죠. 아이의 준비도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경계성을 정해줘야 된다, 확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풀어봤고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를 더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내용 이해는 좀 됐다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어법과 서술형 문제쌤이 추가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더 필요한 문제들, 워크북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등등 쓴 카페에 있으니까, 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얘기하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Q&A 게시판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자, 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